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인 BJ 양슬이 열애 소식을 깜짝 공개했는데 상대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양슬은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주로 플레이하며 여러 게임과 운동 및 노래 방송을 하는 BJ인데요. 31일 양슬은 자신의 아프리카 TV 계정 공지글을 통해 열애 사실을 알렸죠. 오늘 드릴 말씀이 있다라며 말문을 연 양슬은 이틀 동안 예고 없이 방송을 쉬어 죄송하다. 마땅히 왜 쉬는지 말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이 됐고 그래서 공지를 못 남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자친구가 생겼고 룰러라는 친구라며 예전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며 서로 이성적인 관심은 있었지만 바쁘기도 하고 사귀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최근 결승전이 끝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잘 맞았고 룰러에게 고백받았다라며 어제 데이트를 했고 사귀기로 했다고 말하며 연애 상대가 젠지 소속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룰러라고 밝혔죠. 룰러는 프로게임단 젠지 e스포츠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자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이어 양슬은 방송을 5년 정도 하면서 당연히 연애한 적도 있었다.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숨기고 방송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많이 걸렸다. 숨기는 게 성격상 힘들었다. 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양슬은 방송하면서 쉬고 싶을 땐 쉬고 싶다. 자고 싶을 땐 자고 싶다. 라는 등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데이트할 때는 당당하게 말하고 데이트를 하겠다라며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숨어서 연애하고 싶지 않았다 라고 열애 사실을 밝히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남자친구가 있더라도 오히려 방송을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고 싶다. 응원해주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리고 재혁이도 우승했는데 많이 축하해달라. 공지도 꼬박꼬박 올리고 방송도 열심히 하겠다 라며 글을 마쳤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축하한다. 당당하고 용기 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솔직해서 보기 좋다. 라는 등 축하의 말을 전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